다음에 그 이제 무슨 소유? 공동 소유 들어간다 그제? 342페이지 공동 소유 들어가는데 공동 소유 그제? 공동 소유 하면 일반적으로 공동 소유 하면 무슨 유를 가리킨다? 공유 그제? 공유인데 그럼 공유에서는 아까 첫째 요 지분만의 양도 처분 요런 거 아까 지분은 권리죠, 그지? 물건 어디에 있고, 서울에 있고, 어디에서, 세종에서 몇 분의 1 권리, 3분의 1 권리 처분 양도하거나 무수롭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 지분, 공유 지분 같은 말이다. 근데 늑자, 지분 또는 공유 지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석자, 공유물의 처분 양도는 전원의 뭐? 동의, 전원이 무슨 께? 함께.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치분의 등기. 요거 잘 논다. 뭐, 요 항상 요 앞에 공유자가 생략됐다. 공유지분의 등기는 요 등기법 시간에 잘 나있잖아. 요거는 무슨 적? 상대적 등기사항이다, 그지? 상대적 등기사항, 임의적 등기사항이고, 요거하고 구별되어야 될 게, 공유의 등기는 공유 치분의 등기하고 공유의 등기하고 다르다. 공유의 등기는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이게 무슨적? 절대적 등기.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은 1번 천일생이 가지고 있다가 2번 공유자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갑월병 요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 요렇게 했을 때요 공유자 갑월병 요거를 뭐라노? 공유의 등기 이름이 기재가 안 되면은 공유자가 될수 없다. 요걸 뭐의 등기? 공유의 등기라 그러고 공유자 갑월병 요 숫자 기재하는 걸 요걸 공유 지분의 등기 뭐의 등기? 공유 지분의 등기. 그러면 여러분 그죠? 이 숫자는 이 상대적 등기사항은 등기 안 해도 관계 없다. 숫자는 그럼 여러분 숫자 기재 안 해도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유효고 이런 그 숫자 기재 안 하면은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근데 위에 갑월병에서 만약에 을이 기재가 안 됐다. 아예 공유자가 될수 없다. 그거 잘 낸다. 시스템 등기에서 꼭 낸다. 그래서 지분의 등기는 등기 안 해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분은 무한 것으로 균등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그럼 지분이 다르다는 걸 대항하려면 뭐야? 등기. 무슨 기? 등기. 지분이 다르다는 걸 가지고 대항하려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 챙겨 주시고 자, 그다음에 또 공유자는 여러분, 그냥,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공유자가 할수 있는 것은, 아까 세종에서 서울에 있는 물건 권리 처분 양도 무수롭게, 자유롭게 할수 있고, 또, 서울에 있는 물건 자체를 처분하려면 전원의 뭐? 함께, 동의. 그 다음 또,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이렇게 할수 있다. 무슨 자? 나누자, 할수 있대, 예? 그래서, 세 번째,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권. 요거 잘 낸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무슨 권? 형성권. 그지? 나누자 하면 나눠야 된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분할 청구는 각자. 공유물 분할 하면 전원에 뭐? 동의, 함께. 분할 청구는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든지 나누자 할수 있는데 특약으로 뭐로? 특약으로 몇년 이내? 5년 이내 분할 뭐할수 있다? 금지 할수 있다. 예? 할수 있고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런 분할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이것도 대항하려면 뭐 해야지? 등기. 근데 그런 이런 특약이 없는 한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수 있다 없다? 있다. 했는데
나누자 했는데 그게 꼭 뭐 근데 나누려면 전원에 뭐가 있어야 되노? 동의가 있어야 돼요. 물건 자체를. 근데 꼭 거기에 개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있죠. 우리 꼭 뭐 하자 하면 한 사람이 꼭 반대하는 사람. 여기도 나누자 하니까 나는 못 나눠. 무슨 째라야? 배째라야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누자 하니까 못 나눠. 분할 협의가 안 됐다. 분할 뭐가 안 됐다? 협의, 요 시험 문제 잘 논다. 분할 협의가 안 됐다. 공유물 분할의 소. 공유물 분할의 소. 요거는 형성 판결. 저번에 했죠. 형성 판결. 만약에 확정되었다. 뭐 없이. 등기 없이 분할 효과. 형성 판결. 확정됐다. 뭐 없이. 등기 없이 분할 효과.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나누려면 전원에 뭐가 있어야 되노? 동의. 그래서 항상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걸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되겠습니까? 항상 누굴 대상으로 해야 된다? 전원. 그럼 요거는 나누자 하니까 분할 협의가 안 됐다. 공유물 분할 판결. 확정되면은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요 소송 제기했는데 저번에 했잖아. 저번주에 했잖아요. 중간에 협의 조정하면은 뭐 해야? 등기해야. 그거 조심, 그지? 그거 하고. 근데, 자, 다시. 나누자 하니까 무슨 케이? 오케이. 나누자 하니까 분할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됐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 분할 청구라는 단어가 오면 안 된다. 무슨 청구? 분할 청구라는 단어가 오면 안 되고 무슨 청구? 이행 청구. 이행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뭐 확정이 되면 뭐 해야? 등기하여야. 분할 효과.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요거 나누자 하면은 무조건 전원이 분할에 참여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고, 근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됐다, 형성 판결 확정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협의가 됐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다음부터 분할 청구라는 단어가 오면 안 되고, 무슨 청구? 이행 청구. 이런 단어.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이야기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은 무슨 자? 각자. 됐습니까? 공유물의 보존은 무슨 자? 각자. 이런 보존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보존은 물권적 청구권. 무슨 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무조건 무슨 자? 각자. 그럼 다섯 번째, 공유물의, 됐습니까? 분할. 처분, 변경, 양도는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핵심 단어 찾아라. 요 공유물 이게 핵심이다. 서울에 있는 물건을 다시 뭐? 서울에 있는 물건을 분할하거나 처분하거나 변경하거나 양도하려면 전원의 뭐? 동의. 꼭 기억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분의 양도 처분은 공유 지분의 양도 처분은 무수롭게 자유로. 근데 공유물의 뭐 양도 처분은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꼭 기억해야 된다.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무슨 물이다? 무슨 물? 공유물. 그치? 하는 거. 그 다음 여섯 번째. 그 다음에 공유물의 뭐? 관리. 관리는, 자, 공유물의,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의, 관리. 관리. 자,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그럼 요거 잘 나온다, 요점은.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뭐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요거 꼭 기억한다, 예.
설명할 거 많은데 그냥 넘어간다. 왜냐면 진도 나가야 되는데. 원래는 오늘 학원에서 아침에 집에 올 때 어디까지 나냐면은 물권법 다 끝낼 생각으로 왔는데 쭉쭉쭉 하면은 여러분 미쳐버리잖아요. 그치? 요거 잘 나온다. 공유물을 임대할까 말까 지분의 무슨 수? 과반수. 해지할까 말까 지분의 과반수. 갱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 공유물의 요런 사용 수익. 자, 요거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무슨 수익? 사용 수익인데, 수익은, 됐습니까? 수익은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그러면 여러분, 수익은 무조건 요 네 개 기억한다. 수익은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자, 수익하면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만큼. 수익하면은,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수익하면 무슨요? 빨리.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다시 뭐?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만큼. 그래서, 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에서는 뭐가 절대로 오면 안 되냐면 전부라는 단어가 오면 무조건 OX, X. 그치?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자, 우리 저번에 물건 설명하면서 했는데 요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갑이 단독 소유다 말이지. 갑이 단독 소유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노? 독점적. 그럼 저번에 우리 지상권 잠깐 설명하면서 했잖아요. 무슨 적이라는 말 썼노? 배타적. 독점적이라는 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지? 자, 어떻게 사용? 빨리. 배타적. 어떻게 사용? 배타적. 그지? 근데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갑을 병이 쓰고 있으면 됐습니까? 3분의 1씩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갑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노? 빨리. 아까 무슨 비율에 따라? 자, 사용.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됐습니까?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얼마만큼? 전부를. 지분은 어디에 미치니까? 전체. 다시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부를? 전부를.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무슨 부를? 전부를. 뭐?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요 세 개 꼭 기억해야 된다. 책 줄 쭉쭉쭉쭉 쳐서 되는 게 아니네. 근데 요 사용에서는 무슨 비율에 따라 빨리?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부를? 전부를. 지분은 어디에 미치니까? 전체에. 전부를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써야 되고. 근데 만약에 공유자인데 독점적으로 쓰면은 무슨 탈로 본다? 침탈로 보고. 무슨 배타적, 독점적이란 말 안 쓰고 공유자는 만약에 배타적으로 쓰려면 다른 공유자의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배타적으로 쓸 수 있고. 근데 다른 공유자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쓰면은 무슨 탈로 보고? 침탈로 보고. 을과 병은 돌려달라는 무슨 부? 빨리. 전부. 무조건 돌려달라는 전부다. 돌려달라는 무조건 무슨 부? 전부. 여기 보존은 물권적 청구는 뭐 각자가 무슨 부다? 전부 돌려달라다. 무슨 부? 돌려달라는 여러분 바라는 무조건 전부다. 바라는 지분만큼 이런 말을 하면 OX, X 잘 나온다. 자 다시 공유자가 갑이 을과 병의 동의 없이 무슨 적으로 쓰고 있으면 배타적으로 쓰고 있으면 을과 병은 갑이 3분의 1이 있으니까 이제 막 지문에 길게 나오면서 출제자가 꼬신다. 갑도 3분의 1 지분이 있기 때문에 3분의 1만 빼고 을과 병은 갑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만 돌려달라 청구하면 OX, X 돌려달라 반환 나오면 무조건 무슨 부 각자는 무슨 부 전부. 그러면 을이 갑이 못 돌려주면 을과 병은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나오면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만큼. 무슨 만큼? 지분만큼.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예. 근데 자, 근데 요 관리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관리 방법으로
관리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리 방법으로, 아까 관리는, 아까 지분은 무슨 수? 관리는 지분은 무슨 수? 과반수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럼 만약에 여기서 갑을 병이 있는데, 됐습니까? 갑을 병이, 갑이 만약에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이 있단 말이지? 그럼 과반수권자는 배타적으로 관리 방법으로니까, 그럼 관리는 누가 과반수니까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갑의 의사에서 결정하잖아요. 관리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갑. 무슨 수니까? 과반수니까. 그러면 갑이 관리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독점적으로 써도 위법 적법? 적법. 을과 병은 돌려달라는 수? 없다. 그러면 배타적으로 쓰면 위법 적법? 적법. 독점적으로 쓰니까 을과 병은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쓰죠. 이럴 때 관리 방법으로 만약에 과반수권자가 그러면은 가반수권자가 배타적으로 쓰고 있다.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면은 그럼 배타적으로 쓰고 있으면 위법 적법 적법이고 그러면 이거는 을과 병은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쓰죠. 이거 을과 병을 소수 지분권자라는 말 쓴다. 무슨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권자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없고 단지 무슨요? 빨리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그러면 소수 지분만큼 무슨 이득 반환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게. 그래서 가반수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은 소수 지분권자는 무슨 만큼? 소수 지분만큼 무슨 이득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대. 부당이득 반환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잘 출제한다. 짱짱짱. 되겠습니까? 다시, 가반수권자가 배타적으로 쓰고 있다. 위법 적법, 적법. 그럼 사용 못하는 소수지분권자는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 무슨 이득 반환만, 부당이득 반환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 여러분, 아까 전원의 동의로 나누자 하면은 나눠야 됩니까? 아니, 전원의, 나누자 하면 나눠야 되고, 나누려면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의. 그럼 전원의 동의로 분할했단 말이지? 됐습니까? 자, 8번째. 공유물을 전원의 동의로 분할한 경우 나눴다. 언제부터? 나눈 그때부터 갑, 을, 병 각각 소유. 됐습니까? 전원의 동의로 뭐한 경우? 분할한 경우.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는 언제? 분할한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각각 단독 소유. 언제부터? 그때부터. 비소급.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게 공동상속재산. 여러분,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공유로 본다. 상속인의 뭐로 본다? 공유. 근데 자, 공동상속재산을 분할했습니다. 공동상속재산을 뭐한 경우? 분할한 경우? 뭐한 경우? 분할한 경우는 언제부터? 아버지가 사망한 때 소급했어. 항상 시험 문제 두 부류. 무조건 시험 문제는 몇 부류? 두 부류, 세 부류 이런 거 나온다. 한 개. 아까 그래서 아까 여러분 앞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공부하면 제일 쉬운 게 무슨 법이 제일 쉽다? 공법. 왜? 딱 정해져 있거든. 두 부류, 세 부류 없거든. 딱 정해진 대로. 안 되면 통째로 어떻게? 책살만 먹어보면 되지. 통째로. 선생은 외우는 거 잘 외우겠습니까? 못 외우겠습니까? 외우지. 외우는데 도사니까. 그럼 요거는 두 부류. 요거는 공동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는 요거는 피상속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피상속자의 사망시로 뭐 해서? 소급했어. 소급해서 각각
요게 중요하다. 왜서? 소급해서 각각 단독 소유. 되겠습니까? 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자, 만약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상속인이 없이 사망. 그럼 여러분, 일반 단독 소유일 때는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면 누가 가져가냐면 국가. 근데 공유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 상속인이 없이 사망, 또는 공유 지분 포기하면은 됐습니까? 누가 가져가느냐면은 다른 공유자가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가져간다. 예? 됐습니까? 나머지 공유자가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어떻게 한다? 기속. 되겠습니까?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했죠? 나누자 하면 나눠야 됩니까? 안 나눠야 됩니까?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나누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 나누자 하니까 무슨 K? OK 해갖고 나눴을 때 하고, 나누자 하니까 뭐, 못 나눠 하면 뭐 받아가지고? 판결받아서 나눈 거. 그 나누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 그치? 근데, 나눴는데, 됐습니까? 예를 들면, 나눴는데, 뭐, 값과 을인데, 나눴는데, 요 값 물건에 하자가 있다. 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을. 을 물건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값. 서로가 물건에 대해서 책임지는데, 자, 근데, 협의로 분할했습니다. 뭐로 분할? 협의로 분할했는데, 하자가 매우 크다. 한 개 물건 하자가 매우 크다. 다시 하자 할 수 있게. 그걸 뭐 재분할. 그걸 재분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해체 이런 협의라는 말 안에는 계약이 들어 있거든. 그래서 됐습니까? 만약 분할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걸 담보 책임이란다. 무슨 책임? 담보. 협의로 분할했을 때는 됐습니까? 뭐 대금 감액 무슨 배상? 손해 배상? 그 다음 심지어는 무슨 죄, 해제, 무슨 분할, 재분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요게 중요하다. 근데 나누자 하니까 못 나눠 하니까 뭐 제기했다? 빨리 소송, 재판상 분할. 뭐로? 재판상 분할 했는데 하자가 크다. 대금 감액, 손해배상은 있는데 뭐 요거 누구에서 이루어졌노? 판사에서 이루어졌고, 다시 하자! 이런 게 없다. 뭐 없다? 다시 하자! 이런 게 없다. 뭐, 해제, 재분할 없다. 이게 중요하다. 잘 나온다. 재판상 분할을 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 다시 하자.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네. 그런 거 기억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많은데, 문제 한번 해보자. 문제 되는가 안 되는가 적어가지고, 그지? 여러분, 어디 보냐면은, 여러분, 그죠? 350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로 갑니까? 350페이지. 찾습니까? 예. 네. 거기 대표해제 갑니다. 갑은 주어. 몇 분의 2? 5분의 3. 과반수네. 그러면 여러분, 과반수권자는 아까 독점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아까 소수지분권자는 돌려달라 못하고 무슨 이득 반환만 부당이 지분만큼 여러분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전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무슨 만큼 지분만큼 틀린 거 찾습니다. 자 갑이 자 갑이 가반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임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은 지분은 무슨 수 과반수니까 갑이 끊고 어디에다 줄치노? 병에게 임대한 경우 줄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자 행거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그럼 나머지 공유자 누구? 어른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없고 어른 누구에게 가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기 지분만큼 돈 달라 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갑에게. 어른 갑에게 그지?
그래서 병에게는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왜? 자, 갑이 병에게 한 거는 정상, 비정상? 정상.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2번 갑니다. 갑이 역시 병에게 임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갑이 임대했을 때, 자, 그럼 병은 주어. 차임은 임대료는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갑에게 줍니다. 갑에게 주고, 을은 누구에게 부당이득? 갑에게. 그치? 을은 지금 소수 지분권자죠, 그치? 그러면 병은 을에게 지분 상당이, 차임 상당을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죠? 예. 누구한테 일단 무조건 차임 주면 되고, 갑에게 주고, 을은 누구에게 받는다? 갑에게. 무슨 만큼? 지분만큼. 그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간다. 1번, 2번 다 좋은 지문입니다. 3번 갑니다. 자, 을이 갑과 협의 없이 병에게 임대했습니다. 자, 을은 지금 갑안수입니까? 갑안수 아닙니까? 갑안수 아니니까 을이 병에게 임대한 거는 그럼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 그치? 을이 병에게, 갑은 병에게, 자, 토지 반환 청구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인도인데 무슨 부? 전부. 인도 반환은 무조건 무슨 부? 전부. 그럼 3번도 맞고 4번. 을이,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 토지 면적 5분의 2. 자, 여러분 그죠? 뭐, 5분의 2든 전부든 을이 배타적으로 쓴다. 뭐, 전부든 뭐, 일부든 뭐, 집, 뭐, 아무튼 배타적으로 쓰면 위법적법 빨리. 위법적법. 적법이지. 아니, 위법. 위법. 다시 주어. 을은 협의 없이 가반수도 아닌데 뭐 5분의 1이든 전부든 5분의 2든 5분의 1이든 전부든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조금이라도 배타적으로 안 된다. 뭐 없이는 을은 뭐 없이는 동의 없이는 왜 무슨 권자가 아니니까 가반수 권자가 아니니까. 그럼 배타적으로 쓰는 방법은 두 가지죠. 가반수가 안 되면 다른 공자의 뭐를 얻어서 동의. 그죠? 가반수일 때는 동의 없이도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그렇게 나온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갑이 X 토지 전부를 을에게 동의 없이 매도하여. 뭐하여?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는. 자, 여러분 요, 등기는 또 다르다. 등기는 갑은 자기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전부를 등기해주면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초과한 부분만 무효다. 뭐한 부분만? 초과한 부분만 무효다. 그래서 공유자 1인이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등기해줬다. 등기는 등기에서만 그렇다. 그 자기 지분만큼은 유효 무효? 유효고. 자기 지분을 뭐 한 거? 초과한 부분만 뭐다? 무효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갑니다. 다음 페이지 나와서 대표 이제 합유 갑니다. 무슨 유? 합유. 자, 갑니다.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자, 합유 재산의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는 됐습니까? 자, 여러분 근데 공유든 합유든 다시 뭐? 공유든 합유든 다시 뭐? 공유든 합유든 항상 보존 등기는 금방 뭐래도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자기 지분 그럼 공유자 1인이 자 1인 명의로 등기했다. 자, 아까 저 지금 다시 뭐 갑을 병 3명이다. 따서 무조건 보존 등기는 무슨 병? 갑을 병 명의로 해야 되고. 근데 갑을 병인데 갑이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 무조건 무효. 얼마만큼 무효? 전부. 무슨 등기일 경우에만 그렇다? 보존 등기일 때만 그렇다. 보존 등기는 항상 공유든 합유든 누구 명의로 빨리 전원의 명의로 해야 되고 뭐 공유든 합유든 1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면 뭐 전부가 무효. 무슨 부가 무효? 전부가 무효다. 그거 1번. 합유인데 무슨데? 합유인데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유한 등기가 아니고 무슨 부가 무효? 전부가 무효. 무슨 부가 무효? 전부.
무슨 등기일 때만 그렇다? 보존 등기일 때만 그렇다. 보존 등기일 때는 반드시 누구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 저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 갑을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방 뭐랬노? 갑이 천일생한테 전부 등기해줬다. 무슨 부? 전부. 해줬을 때는 전부가 무효가 아니고 누구 지분을 초과한 부분만 무효. 갑의 지분을 초과한 부분만 무효고 나머지는 그대로 뭐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무슨 등기일 때는? 보존 등기일 때는 뭐 갑이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 무슨 부가? 전부가 무효. 무조건. 보존 등기일 때하고 다르지 지금? 지금 됐습니까? 예, 네, 그거. 그럼 지금 핵심 단어는 무슨 등기고? 보존 등기지. 보존 등기는 무슨 부가 무효? 전부가 무효. 그 다음에 합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는, 여러분 보존 행위는, 여러분 총, 공유와 합유는, 다시 뭐, 공유와 합유는 보존 행위는 무슨 자, 각자. 근데 총유 하나 적어놓고, 무슨 유? 총유는 여러분 각자가 아니고 보존 행위는 사원총의 결이다. 어디에서? 총유에서는 보존 행위는 무슨 총의 결이? 사원총의 결이. 각자 하면 안 된대 이게. 다시 공유와 합유에서는 보존 행위는 무슨 자, 각자. 총유에서는 보존 행위 사원총의 결이. 그다음 3번 갑니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끊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사망했잖아요. 아까 합유에서는 뭐 없다? 상속 없다. 그럼 이름만 뺀다. 뭐만 뺀다? 이름만 뺀다. 나머지 합유가 합유한다. 특이하게 없는 합유는 잔존 합유자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어떻게 한다? 기속하고 뭐만 뺀다 빨리? 뭐만 뺀다? 이름만 뺀다. 왜? 합유에서는 뭐 없다? 상속 없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 4번. 그 다음 4번. 핵심 단어 찾아라. 포기. 줄 땡겨가지고 단독 행위. 무슨 행위? 단독 행위면서 법률 행위. 무슨 행위? 법률 행위. 무슨 행위?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뭐 해야? 등기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초합 해산하면 무슨 요? 종료. 이렇게 푼다. 문제 풀 때 그렇게 푸는 거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353페이지. 그게 뭐가 있노? 4번. 준공동소유 용어다. 핵심 단어 찾아봐라. 응? 어? 핵심 단어 한번 찾아봐라. 그렇지. 소유권 이외 재산권을. 그럼 여러분 친구 갑과 을이 돈을 모아가지고 천일생 집에다가 전세권 설정했다. 몇 명 명의로? 두 명 명의로. 그걸 뭐 준공동소유. 무슨 권 이외에? 소유권 이외 재산권. 이게 핵심이에요. 몇 인 이상? 2인 이상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는 뭐 무슨 소유? 준공동소유. 되겠습니까? 거기 있죠. 무슨 권 이외 재산권? 소유권 이외 재산권을 몇 인 이상? 2인 이상 하는 거를 설정하는 걸 무슨 공동소유? 준공동소유다. 뜻만 알면 된다. 무슨 권 이외 재산권? 소유권 이외 재산권 하는 거 그지? 그 다음 여러분 지상권 갑니다. 무슨 권? 지상권. 그럼 여러분 보자. 이렇게 나가면 계약법은 그냥 후루룩 넘어가거든. 어떻게 넘어간다?
후루룽. 근데 계약법에도 똑같이 뒤에라고 안 나오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다음 달 할 때는 무슨 법부터 시작한다? 계약법부터. 계약법, 물권, 총칙 이렇게 설명한다. 무슨 법? 계약법. 그 이제 계약법 해도 괜찮다 이게. 자, 근데 여러분 그죠? 그 지상권은 여러분 저번에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권? 지상권은 이 타인의 토지를 어떻게 사용? 배타적으로 사용. 그지? 배타적으로 사용.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당시에는 무슨 물이 없다? 지상물이 없다. 뭐만 있고? 갑 토지가 있고 을이 토지를 사용해서 거기 지상물을 설치하고자 한다. 무슨 권자?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 무슨자? 설정자. 그러면 자, 요 하는데 그럼 토지 소유자는 만약 지상권 설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만 쓸 수 있노? 빨리. 지상권자만 쓸 수 있잖아. 그지? 무슨 권자? 그 다음에 소유자든 제3자든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상권이 설정되면은 뭐 토지 소유자보다도 누가 먼저 쓸 수 있노? 지상.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빨리. 제한물권 해야지. 소유권 하면 안 된다. 다시 그거 잘 나온다.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한다. 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 그다음부터는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없이는, 동의 없이는 소유자든 제3자든 누구의 동의 없이? 지상권자 동의 없이 토지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럼 저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갑이 을에게 돈벼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했을 때 그럼 토지 소유자는 자유롭게 건물 지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저당권은 물건을 뭐 하는 거? 짐 파는 것이지 소유권 제한하는 기능은 없다. 그럼 이 토지에 만약에 소유자가 건물 짓거나 다른 사람,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 짓게 하는 걸 못 짓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못 짓게 하려면은 1번 갑 저당권 설정하면서 2번 갑이 무슨 권을 설정해 놓는다? 지상권. 그지? 이걸 무슨적 지상권이라고 했다? 담보적 지상권. 맞습니까? 그다음부터는 누구의 동의 없이는? 누구? 갑.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소유자든 제3자든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또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맞습니까? 예. 이걸 무슨적 지상권? 그럼 이렇게 채무자가 동갑하고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무슨 게? 함께 소멸한다 했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당권자와 지상권자가 동일할 때 이걸 무슨적 지상권이라는 말을 쓴다? 담보적. 그지? 자, 그럼 일반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당시에는 뭐가 없다? 지상물이 없죠. 그지? 그럼 이렇게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할 때는 최단기간 제한이 있다. 이게 무슨 기간? 최단기간. 요 최단기간 제한이 있다는 말은 이거 만약에 그럼 토지 소유자는 아예 지상권 설정해 주지 말든지 설정해 주면 요것보다 짧게 못한다. 요거 있는 거 어디에는 요 우리가 주택 상가에서도 아예 여러분 임대인이 임대하지 말든지 임대했다 몇 년보다 짧게 안 된다. 2년. 그지? 누구 입장에서 2년보다 짧게 못한다? 임대인. 그지? 근데 임차인은 2년보다 짧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임차인은 주택에서 나는 우리 내가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한 1년 3개월 되면 입주하는데 나 우리 집 가서 살고 싶어요. 나는 1년 3개월만 살고 싶어요. 하니까 언제? 계약할 때 그래야 된다. 계약할 때 임대인이 무슨 K? 오케이. 누구 동의하에? 임대인 동의하에 몇 년 3개월? 1년 3개월 했다. 그럴 때는 임차인은 몇 년 3개월 살 수도 있고 1년 3개월 살 수도 있고 몇 년? 2년. 그러나 누구는? 임대인은 2년, 1년 3개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 몇 년보다 짧게 정했을 때 2년보다 짧게 정했을 때 누구는 선택? 임차인은 선택. 1년 3개월 하든지 몇 년? 2년. 누구는? 임대인은 2년 미만, 1년 3개월을 2년 미만의 기간을 임대인이 주장, 2년 미만을 임대인이 주장하면 OX, X. 임대인은 무조건 몇 년? 2년. 그치? 맞습니까? 예. 그것처럼. 그럼 어쨌든 주택에서도 몇 년보다 짧게는 못한다. 임대인의 의사에서 몇 년보다 짧게? 2년. 여기도 토지 소유자에서는 요거보다 짧게 못한다. 자, 석조, 석회조, 연화조, 경관 건물. 경광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은 몇 년? 30년 이상. 그다음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역시 몇 년? 30년 이상. 그럼 기타 건물 목조 건물이나 이런 몇 년은 몇 년? 15년.
그 다음에 기타 공작물 몇 년? 5년. 몇 년? 5년. 됐습니까? 그래서 한번 설정했다 몇 년? 30년, 15년, 5년보다 짧게 할 수 없다. 30년, 15년, 5년보다 짧게 했을 때 계약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고. 계약은 뭐하고? 유효고. 기간만 몇 년? 30년, 15년, 5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설정 당시에 이렇게 지상물의 종류를 알 수 있으면 기간 안 정해도? 안 정해도 몇 년? 30년, 15년, 5년이고 그 다음에 설정 당시에 그냥 지상권만 설정하고 이런 종류를 정했다 안 정했다? 안 정했다. 일괄적으로 몇 년? 15년. 다시 기간을 안 정했는데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를 알 수 있으면 최단기간 몇 년? 30년, 15년, 5년. 근데 기간을 안 정하면서 기간도 안 정하고 지상물의 종류도 알 수 없다. 일괄적으로 몇 년? 15년.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근데 원래 뭐 만약에 그 계약 한번 했다 몇 년보다 짧게 못한다 30년 15년 5년 요거는 처음에 설정 당시에 무슨 물이 없을 때 지상물이 없을 때 근데 지상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한다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갑 토지를 어리 빌려 가지고 했다 요 임대차다 무슨 차 임대차다 말이에요. 요 임대차에서 무슨 권으로 바꾼다 지상권으로 바꾼다. 토지 임대차에서 무슨 권으로 바꾼다? 지상권으로. 그럼 무슨 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요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 제한받지 않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는 최단기간 제한받는 경우는 설정 당시에 무슨 물이 없을 때, 지상물이 없을 때, 그럼 무슨 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는 최단기간 제한받지 않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거 하고 그러면 자 지상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하거나 여러분 그 다음에 토지 빌려가 건물 지으면 지상물 종류 아, 지상물이나 구조물. 그럼 토지 빌려갖고 묘를 설치하면은 그건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도 무슨 권이고? 지상권인데 단지 뭐를 설치하는 거고 타인의 토지에다가 묘를 설치하는 것이지. 그럼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특수지상권 이런 말 쓴다. 무슨 지상권? 특수지. 그래서 요 분묘기지권은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은 기간 제한이 없다. 최당, 최장 제한이 없다. 그럼 아까 뭐만 있는 상태에서 빨리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는 아까 몇 년? 30년, 15년, 5년보다 짧게 할 수 없고 기간, 장기간 영구무한으로 하는 지상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이거. 무슨 무한도 가능하다? 영구무한으로 하는 지상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여러분, 오리지널은 FM은 뭐가 없는 상태에서 빨리 지상물이 없는 상태, 토지만 있는 상태 설정 계약 플러스 뭐 한다? 등기. 하면은, 그 다음, 30년, 15년, 5년 이상 해야 되고, 그보다 짧게 했을 때는 계약은 뭐 하고? 유효하고, 기간만 몇 년? 30년, 15년, 5년. 맞습니까? 자, 그럼 다시. 그럼 만약에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어리 지상권 설정하고 그 이후에 지상물을 설치했단 말이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30년, 15년, 5년 되기 전에는 비워주세요 할 수 없고 30년, 15년, 5년 안 돼도 비워주세요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슨 반? 위반. 무슨 반? 위반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비워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우리 주택도 마찬가지요. 임대인은 몇 년 안에 나가세요 못하노? 2년. 2년 안 돼도 나가세요 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지.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위반하면. 여러분, 위반, 이런 말 넣으면은 모든 권리를 박탈합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나가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위반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금방 그래요. 그걸 뭐냐면, 만료, 이런 말 넣으면은 금방 그래요. 만료 이런 말 넣으면 무슨 반하지 않고 위반하지 않고 만료하고 무슨 요 만료하고 지상물이 무슨 존
현존함으로 요 비워줄 수 없다. 예? 뭐 할 수 없다? 누가? 지상권자가 비워줄 수 없다. 이게 지상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특징 뭐 할 수 없다? 비워줄 수 없다는 말은 요 지상권자가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토지에 자본을 투하했다 이렇게 본다. 토지에 뭐를 투하했다? 그래서 요 지상권자가 요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 갱신합시다 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대. 예? 계약 무슨 청구권? 갱신 청구권이 있대. 그럼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여러분 일단은 아까 계약 갱신 청구권은 말 그대로 무슨 권? 청구권. 여러분 청구권하고 형성권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청구권은 토지 소유자가 무슨 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계약 갱신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갱신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만약에 형성권이라면 계약 갱신합시다 하는 즉시 바로 갱신되어 버린다. 무슨 권이다 빨리? 청구권. 무슨 택할 수 있다? 선택. 뭐 할 수도 있고 갱신할 수도 있고 갱신을 뭐? 거절.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사세요 하는 무슨 물? 지상권자의 무슨 물?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돼. 근데 요 사세요 하면 사야 된다. 바로 매매계약 승립해버린다. 예? 사세요 하면 바로 매매계약 뭐한다? 승립하는데 선생님 매매계약 승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은 행사 당시에 무슨 가? 시가. 그 다음 또 그러면 아까 했죠.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하면 비워줄 수 없는데 그러면 아까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갱신을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지상권자는 나는 너하고 관계 맺는 거 지긋지긋해.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싶어? 떠나고 싶어 하면 지상물을 뭐 수거해 갈 수도 있다. 수거해 가면 거꾸로 설정자는 파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항상 물건은 두 개 있다. 무슨 세요? 사세요 파세요 몇 개 있다? 두 개. 그럼 여러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토지를 장기간 빌려가 여러분 저번에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차에서는 계약 갱신이 있고 갱신을 거절하면 사세요만 있고 수거에 가면 임대인은 무슨 세요 없다? 파세요는 없. 저번에 했죠. 자 채권에는 몇 개만 있다? 한 개. 물건에는 몇 개? 두 개. 그럼 여러분 부속물도 만약에 움직일 수 있으면 임대차에서도 뭐 하세요? 사세요만 있고 부속물 매수 동의 매수해갖고 사세요만 할 수 없고 떼가면 파세요는 없다. 근데 전세권은 물건이죠. 저 입에서 석자 전세권 나오면 무슨 건? 물건. 물건에서는 부속물 매수 무슨 세요? 사세요? 파세요? 몇 개 있다? 두 개. 그거 기억합니다. 자,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364페이지로 갑니다. 대표이제. 찾습니까? 364. 자,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계약 당시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 유효하게 승립할 수 있다. 맞죠? 요거. 그럼 뭐야? 아까 지상물이 없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하면 최단기간 몇 년? 30년, 15년 이상. 지상물이 있는 상태에서 설정하는 경우는 기간 제한받지 않고 최단기간 최장 제한하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지? 그 다음에 이번 지상권자는 주어 토지 소유 의사에 반하여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합니다. 지상권에서는 여러분 뭐 양도 임대 절대적이다. 다시 뭐 지상권에서는 양도 임대 무슨적이다? 절대적이다. 금지 특약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꼭 기억합니다. 자, 지상의 공간. 자, 근데 일반 지상권은 토지 소유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지상 지하 다 쓸 수 있고 근데 구분 지상권이라는 게 있다. 예?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은 여러분 일반 지상권은 공간을 다 쓸 수 있지만 일정한 지상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우리 집 위로 고압 전선이 지나간다. 그럼 우리 집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간다. 이걸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 구분 지상권은 설정 계약 플러스 뭐 한다? 등기하는데 똑같이 등기하는데 이건 뭐 한다? 범위. 지상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지하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이 공간을 쓸 수 있는 거 구분 지상권이고 구분 지상권에서는 이 수목은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게 특징이다. 구분 지상권에는 무슨 목? 수목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 설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그 3번 갑니다. 지상의 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뭐는 안 된다? 수목은 안 된다. 왜냐면 수목은 땅에 붙어서 쭉쭉쭉 크기 때문에 범위를 한정할 수가 없다. 그 다음 3번 갑니다. 여러분,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끊고, 그럼 여러분 지상권에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이럴 때 지상 치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는 누가에게 먼저 통지? 저당권자에게. 야, 내가 지금 지상권 소멸시키려고 하니까 저당권자 너 알아서 미리 돈 챙겨라 라고 뭐하고 통지하면 즉시가 아니고 뭐 상당 기간이 경과. 그럼 거기서 일단은 누구한테 먼저 통지? 빨리 지상권자에게 먼저 통지하고 무슨 기간 경과? 상당 기간 경과. 누가 돈 먼저 받게 해준다? 저당권자. 지금 지상권 소멸할 위기에 있으니까 너가 알아서 미리 돈부터 챙겨라 하는 거하고 누구한테 먼저 통지? 빨리 누구한테 통지?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무슨 기간 경과?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은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게 아니 지상권 소멸한다. 그래서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무슨 기간이 경과? 상당 기간이 경과하는 거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기회를 주려고? 누구한테? 빨리 저당권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갑니다. 자, 지상권 소멸 시 끊고 설정자가 상당가액을 정하여 파세요. 요거는 설정자가 하는 거는 뭐? 파세요. 지상권자는 무슨 세요? 사세요지. 요거는 주어. 빨리. 주어. 설정자가 파세요. 매수 청구. 설정자가 매수 청구한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365페이지 거기 갑니다. 2번 짱짱. 그럼 아까 지상권은 양도 임대. 다시 뭐? 양도 임대 금지할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거 잘 나온다. 아까 지상권의 양도 토지 임대 뭐 할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법정 지상권 이런 거 있는데 법정 지상권은 다음에, 하고. 자, 잠깐 쉬었다가 특수 지상권 들어갑니다.